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후보 등록을 할 때, 네. 제가 만에 하나라도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? 제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고,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니까. 뭐, 삼척동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. 그 당시에 뭐, 박근혜, 문재인 두 거대 후보들이 경쟁을 하던 시대였는데, 저는 그때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다든가, 정치를 하겠다든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, 대통령 그런 걸왜 합니까? 저한테 안 맞는데. 그런데 이제 왜 출마를 했었느냐라고 하면, 정말 이제 소위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거, 그게 이제 정책 중심의 선거입니다. 첫째, 이제 돈안 드는 선거, 생쇼하지 않는 선거, 정책을 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것, 또 선의의 경쟁하는 것, 서로 악담하고 험담하지 않는 것, 뭐 이런 정치 풍토를 만들어 보는데, 뭐 교과서적인 역할 좀 해보자. 감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,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? 제가 내놓은 공약 양쪽 정당에서 좀 훔쳐간 것들이 좀 들어 있었고, 그런 거 말고 진짜 효과는 뭐가 있었냐면, 제가 집구석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. 당시에. 아니, 그 동의 합의 없이 그냥 저지르신 일이세요? 그렇게 저질렀죠. 아이고. 그러니까 당시에 권익위원장이 하고 있었어요, 집사람이. 근데 그 장관직도 사표냈잖아요, 그때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그 전에 변호사 하면서 벌어놨던 돈을 다 까먹었거든요. 아이고. 그래서 혼났죠. 붙여줘가지고 살고 있습니다.